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찐 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못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낱낱이 깨트려 부셔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민생경제특별판 구봉기 소장 그리고 우리 안홍구 전 대구국세청장님 두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구독 소장님, 좋아요. 네. 요즘 뭐 그 잠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아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아빠를. 아니, 안 도와줘도 돼. 아프지만 않으면 돼. 아이고. 건강하게만 커다오. 즐거운 수면 부족이지. 네, 뭐. 맞습니다. 네. 즐거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구봉기 소장님과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안홍구 청장님 두 분 모시고 이 얘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이재명 저격한 초밥 피켓 들더니 낙하산 사냥됐다. 야, 이게 놀랍게도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을 한 거예요. 한겨레나 경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얼마나 한심하면 이걸 단독으로 했습니다. 초밥 피켓이라면 옛날 그 대선 전국을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소고기 초밥 백숙 보고 누가 먹었나 이거. 사실은 실제로 사실관계랑 굉장히 거리가 먼 거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피켓을 들고 나서 이분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예, 그 영남 그러니까 그 뭐예요? 윤리경영실장에 예, 선임된 분. 그분이 저런 피켓 들고 다녔다는 거죠. 뭐 보은이네요, 보은. 수고했다. 아, 저격 피켓 들었던 사람이 저기 그 카이 사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장은 강구영, 강구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그러고 또 그 상무급의 윤리경영실장도 그러고 저거 들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전부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파이낸셜 뉴스에서 했는지 저 알겠어요.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갑자기 구구 유튜버들이 생각났어요. 그렇죠. 아니 구구 유튜버들 지금 억울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되게 네. 강구영 사장은 공공 전투기 조종사 출신 이외에 네. 카이와 연관되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 전투기 다못 탔으니까 네. 사장해도 된다 이건가요? 네. 이 카이가 저기잖아요.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만 여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예요. 군대 가면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가가지고서 피아노 혹시 뭐 음악 전공한 사람 하면 저 음대 나왔습니다. 그냥 피아노 좀 날라라.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맞습니다. 거. 네. 아유, 진짜 엉터리. 지금 여기는 전 세계의 그 군수 산업들의 경쟁에. 최첨단에서 싸워야 될 그런 사람이고 그렇죠. 나아가서 우주시대를 연다고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그냥 공군 조종사가 된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가. 그러니까 전문성 따위 신경 갔어. 더 심각한 거는 실제 그 우주항공산업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해임을 했어요. 다 해임을 됐어요. 아이고. 해고를 다 하고 저런 피켓이나 들고 있던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니까 이건 뭘 하자는 건지 모르는 거지. 사장을 앉히고 그다음에 상무에는 또 그 밑에서 같이 유세를 하던 사람. 아, 나랑 잘 돌아간다. 그 사람은 저 국정원 출신이에요. 또. 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예. 거기에 영남 본부장이 강구영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사장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총장 이었던 사람은 이제 그 상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십니까? 보세요. 나락골 망가지는 저게 어떤 뭐랄까 그림이 보이는데 박근혜가 지금의 국힘당 국힘당 대표 되고 나서.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조로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의도 연구원 말아먹은 거라고 저희들이랑 그렇죠. 말하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네, 여의도 연구원 직원들 보훈 인사로 싹 갈아치기 하면서 퀄리티가 확 떨어졌어요. 보고서 퀄리티가. 그러면서 야, 이 박근혜의 훌륭한 업적이다. 여의도 연구원을 망쳤다.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나라 똑같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이전에 이제 KF-21 개발을 주도했던 유광수 부사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됐잖아요. 경쟁 민간업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그냥 스카우트 아저씨 데려갔대요.
야. 땡큐지. 그래. 야, 그렇죠. 세상에. 여권 핵심 관계자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야. 이게 전투기야 뭐 조정을 했고 군 고위직 출신이라서 평판이 나쁘지 않은 건 아는데 전략 무기 수출 과정과 또 계약 과정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산 분야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여권의 인사가 했대. 적당히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도껏.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도 오 수석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뭐 그 한의사 필승 결의 대회 나도 윤석열입니다라는 행사에서 강성 발언하고 됐대요. 이런 심평원에다가요, 게다가요? 네.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이제 저렇게 언론에서 그것도 보수 언론에서 저렇게 언급한다는 거는 자기들한테는 안 주고 그렇죠. 저 사람들만 줬다는 데 대한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러니 경제가 됩니까? KA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방산 산업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키워놨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이가 그 전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네. 그 저걸 돌리고 인공위성 발사체 이런 맞아요. 것들을 그 같이 연구를 하는 그걸로 발돋움하기로 했었는데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카이를 우주 항공 산업에 뭐 저거로 키우겠다 하더니 갑자기 그쪽에 제일 전문가들을 다 해고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고를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키우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나 또 공기업을 갖다 운영하게 되면 그냥 망조가 된다. 그래서 망조가 들었던 회사들이 꽤 많죠. 근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거 그 후보 시절에 자기는 낙하산 안 보내겠다고. 네. 낙하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선언을 했는데 지금 낙하산만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낙하산만 보냅니다. 아니 낙하산이 아니에요. 저렇게 많이 보내는 건 폭탄이라고 해야 됩니다. 낙하산은 안 보냈어요. 네, 폭탄 투하지. 네, 폭탄 투하. 네. 진짜 낙하산으로 사람이 내려오면 좋아. 근데 폭탄 떨어지는 거야. 아니 우린 내 쪼잔하게 낙하산 안 보낸다 이거예요 지금. 폭탄 투하. 자 그러면서. 또 거짓말은 엄청나게 합니다. 2차 전지 IRA에 있어서 기회가 됐다 오히려. 그러면서 광물 소재 의존을 줄이자. 그러면서 민관에 20조를 투자하면 광물 소재 의존이 줄어드는 것처럼 뻥을 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나 봐요. 저 진짜 정신 나갔나 봐요. 히토리 어디서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나갔나 봐요. 우리나라 히토리가 있습니까? 원래 히토류가 우리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 히토류라는 게 생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무나 히토류를 사서 쓰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니까. 환경 파괴도 심각하죠. 히토류 때문에. 히토류 때문에. 예. 그걸 구하려면. 아니 그리고 IRA를 저기다가 왜 갖다 붙이냐고요. 지금 저 외교 참사잖아요. 저거. 저거 우리나라 차량들 지연 다 못 받게 됐잖아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IR 그 인프라 감축법 때문에 네.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 그 유일한 지금 일본 우리나라만 그렇게 일본도 받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지금 미국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만 지금 빠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요 아니. IRA 법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금법 네. 이 두 가지는 미국 내의 경제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이거는 한국 죽이기 법안 아니냐? 네, 그러니까는요. 네. 다른 데는 다 빠져나갔어. 아니, 중국도 빠져나와서 중국도 사실상. 그러니까 아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에 기회라는 단어가 왜 갖다 붙냐고요. 저게 말이 되냐고요. 저게 저거랑 똑같아요. 그 외벌이 하고 있는데 실직을 당한 거예요. 실직의 기회다. 이참에 다이어트를 하자. 그렇지. 이런 말이에요. 저게. 맞아요. 왜요 지금 저게. 게다가 광물 가공업을 하면 세액을 공제해 준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환경 파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광물 가공할 때 화학약품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광물을 갖다 추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업할 때 생기는 유해 물질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세금까지 깎아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써준 거야? 근데 이런 거죠. 2차 전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유망 사업이다. 그거는 오케이 인정을 해요. 2차 산업 지금 그
누가 이걸 먼저 선점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한데 세액 공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광물 투자하고 광물 가공에다가 하는데 광물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주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게 리튬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리튬이 없어요. 없어요. 리튬은 북한에는 있습니다. 북한에 있고 그래도 염호라고 하는 그 밑에 보통 리튬이 깔려 있는데 예. 그 리튬이 그 지금 이란에서 제일 많이 그때 큰 게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데 예. 이란을 우리 마치 UAE 가가지고 적국인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게다가 중국도 리튬이 많아요. 중국도 리튬 있죠. 중국도 근데 뭐 상종하지 못할 나라 중국에서 뭔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게 IRA잖아요. 그렇죠. 뭐 어쩌자는 거야. 이란도 적국이고 근데 중국도 저렇고 북한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야. 그 지금 남미 쪽에 가면은 이제 리튬 호수 우유니 호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때 네. 이명박 그 가가지고 투자한다고 하고 그 돈 빼먹었던 데인데 네. 그 우유니 호수에도 리튬 전지 리튬이 있는데 그걸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너무 고지되고 가공 자체가 안 되고 그 나라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팔 수가 없는 건데 마치 그 팔 수 있는 것처럼 샀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조금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조금 예를 갈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거의 이런 거네요. 20조 투자 석유 가공 세액 공제.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세상에 한심합니다. 한심해. 나락골 봐요. 나락골. 그리고 봐요. 그리고 정말 열받는 건 뭐냐면은 저 앞에 20조라는 단어도 열받아요. 아니 조 단위는 저런데 툭툭 막 내뱉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던져요. 20조를 투자를 하겠대. 20조를 빼먹겠다는 얘기지. 근데 전세 사기꾼들을 갖다가 그 제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갖다 구제하는 데는 왜 1조도 못 쓰냐? 시민들 살리는 데는 안 써요 돈을. 야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자, 그 얘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앞부분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쌍심지를 켜고 전쟁 전야까지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정말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약소국 러시아가 강대국 한국이 어떻게 경제 제재를 하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마침 아니 마침 석유 얘기하다가 얘기 잘 나왔다. 석탄 끊으면 어떡할 건데 에너지 어떡할 건데 에너지 어떡할 건데. 석탄, 자, 가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랑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그래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사우디한테도 우리 어쩔 줄 매잖아. 석유가 없으니까. 어떡하려고. 근데 지금 러시아는 여기서 근거로 된 게 그거예요. 경제 규모와 인구 정도를 보면 러시아는 약소국이라는 거예요. 아, 러시아가 1억 5천 명이에요. 아, 1억 5천. 우리 이제 한 5천 되나요? 네, 5천만. 그리고 경제 규모가 어떻게 해서 그 러시아가 우리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경제 우리가 대국이 됐으니까 6위로 올라섰으니까 러시아보다 규모 자체는 돈이 굴러가는 규모 자체는 클 수가 있을지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 거기에 뭐 자원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 시베리아 땅 덩어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우리는 그쪽에 어디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에 아니 그리고 자원 차이를 봐요. 자원 차이 뭐 가공하면은 해주겠다며 세액공제 어디서 갖고 올 건데요? 자원부국이라고 자원부국.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한 말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무기 우회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 그 말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북에다가 핵 지원한다고 생각해봐라.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진짜요. 아니 저는 전쟁 날까봐 무서워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아니 딴 거 다 필요 없어. 실수한 것처럼 있지. 한국 상공에 EMP탄 하나 그냥 한국 상공에서 핵을 하나 터트려 버리면 돼. 그러면 우리는 전화를 못 써요. 이동통신을. 그냥 나라가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야. 우리가 러시아에다가 원조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돈을 이제 차관을 주고 돈을 이제 받아오는 거를 군수품으로 사실은 안 주니까 군수품이라도 받아오자 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가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경제 규모나 자원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 러시아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약속, 러시아가 약속국이라고 하는 건 저는 서도 웃을 일이에요. 이거는. 러시아가 그 안 쓰는 재래식 그 무기들 그걸 갖다 우리나라한테 주면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사실. 그럼요. 헬기하고 그 잠수함 같은 것들이 그런 케이스. 그때 발전했고 그 다음에 로켓 기술 같은 경우도 꽤 이전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예,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건 이전을 안 해줬지만 인공위성 그 발사체 예. 그 러시아 기술 아닙니까? 맞아요. 그 우주 개척을 미국하고 같이 서로 저 겨뤘던 데가 러시아입니다.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하나 지금 이거 뭐? 얘가요 지금 국립 외교원의 간부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왜들 입조심을 이렇게 안 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저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아니 그러면 강대국은 약소국들한테 저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그렇죠. 이게 뭐냐고요 지금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긴급 기자회견의 전문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나라 저 대통령의 발언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회 정도가 아니고 저거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철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저런 설화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그 설화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는 내화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이게 그리고 지금 진짜 다급했나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보기에 야 이거 나라 이러다 정말 절단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맞아요. 기자회견 전문을 보는데 여섯 가지를 부탁해요. 윤석열한테. 세 가지는 제발 해달라.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거 읽어드릴게요. 제발 해달라. 첫째, 미국 가가지고요.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십시오.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이니까. 그다음에 잠시만요. 셋째네. 죄송합니다. 그럼 첫째는 이거였어요.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십시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하십시오. 미국 가서 해라. 둘째, 딱 나오네요. A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두고 IRA. 네. 우리 잠이 부족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미국 가서 해야죠. 셋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가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뒤에 세 가지는 이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또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첫째, 한미 정상회담 하시고 하실 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둘째,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십시오. 그렇지. 이거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냥 뛰어들지 마라. 셋째,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아주 핵심을 꼭꼭 집었네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마세요. 아 얼마나 급했으면 세 가지는 꼭 하고 세 가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야.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에 대한 질투와 그리고 또 경쟁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반드시 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안 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확실하게 못 받고 오고 가지고서요. 근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건 진짜 심각한 그러네.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천명하고라는 거잖아요. 절대 안 한다라고 다시 어떻게든 막아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 미국한테 속은 거야. 그러니까요. 미국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한테 못 줘. 이런 얘기를 하고 오라는 거야. 제수처라도. 근데 원래 외교라는 게 이제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 미국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는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러시아 가서 야, 이거 너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입장 이러니까 너가 이해를 좀 해주고 우리 다른 방법, 너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니? 같이 우리 너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실리를 취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대놓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일에 그냥 나무 그 폭 그 뭐라 하나 총알바지가 되는 지금 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처럼 무대 뒤에서라도 러시아랑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었고, 사실 저는 보면서 우회 지원이라고 하는데 우회 지원이 막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랑 구분하기 위한 단어일 뿐이지 실제로는 직접 지원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무기를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제 친구가 야, 나 사람 죽이러 가야 돼서 우리 집 시칼을 좀 써야 되는데 이 시칼을 갖고 나가려니까 우리 집 요리할 칼이 없네. 야, 칼 좀 줘봐. 빌려줬어. 살인 도와준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큰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쪽에서 요리하려고 빌려갔다 하고 빌려줬으면 공범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살해를 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야, 그냥 나는 그냥 요리할 때 빌려준 걸로 해. 이러면 이건 공범이잖아. 지금 딱 그 꼴이잖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지금 무기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지금 창고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근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아까 세 가지를 반대로 할까봐 그, 이 큰일이에요, 사실. 진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윤 대통령 발언 때문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러시아 교민들과 아, 그럼요.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나는 거죠. 이거 매번 반복돼요. 저희 중국이랑 거리둘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그 중국에 있는 기업들 어떡하냐, 교민들이랑. 지금 전번에 그 사드 배치하면서 롯데가 중국에서 막 진출해 있었잖아요. 네. 전부 다 철수했어요. 지금 그 하던 거 전부 다 스톱됐고, 러시아가 앞으로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짝이 안 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철수한 게 아니고요.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만 뭐 북한이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 어쩐다고 뭐 눈에 불을 켜고 있던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마트 같은 거 다 지어줬잖아요. 네. 그거 그냥 딱 놓고 왔어. 그렇죠. 그럼 그거 누가 쓰겠어요? 아니, 그 지금 그 완전 혈값으로 네. 판매가 되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그 심양 같은 경우에 심양 북문 그 열차 옆으로 엄청 큰 투자, 한 3조 가까운 투자를 해놨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전부 다 폐허가 됐죠. 폐허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킨 게 뭔가 엄청난 외교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각국 정상들이 있는 데에서 크게 막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냥 통신사랑 인터뷰 하나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허접해요. 중국은 우리의 그 수출처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지금 안 되는 거인데 비해서 러시아는 우리가 자원을 수입해오는 국가예요, 주로. 그렇죠. 우리 물건도 팔긴 하지만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자원이 그 만약에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자원들이요, 주도. 그러니까요. 할 방법이 없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하고는 1도 그 고려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걸 안 해요.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참모진들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서 아유,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출구 전략 마련하자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도 뭔가 틀 텐데 그게 아니고 뭐야 이거 러시아 왜 이렇게 나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러시아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려야 돼. 이래야 되겠냐고. 이래야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갖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뭐 외교부가 한 말을 보면은 인터뷰 전문을 잘 읽어봐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 야.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 달아 있지 않느냐 이건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다 성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이. 자, 중국도 지금 윤 너 그 함부로 참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철규가 몸집 크다고 대구가 아니다. 야, 진짜 죽으라고. 어디 대만 문제 불장난만 타죽을 것이다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의 그 양안 문제는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리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래서 미국도 사실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지금 대만하고 저 양안 문제라는 게 대만하고 중국 본토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그
슬로건에 누구도 딴지를 안 걸어요. 지금 미국도 안 건다니까 사실은. 그냥 대만을 침범 못하게 그냥 자유롭게 놔둬라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표현에는 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좀 진짜 미친 것도 아니고.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미국은 있잖아요. 오히려 이 기회로 쓰나 봐. 한국이 이렇게 해주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러면서 화해 손길을 내밀었대. 야, 지금 우리 뭐 한 겁니까? 지금 우리 장기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 장기말로. 야, 앞에서 야 가가지고서 야 우리 그 뭐야 너 가가지고 저 쟤를 갖다 좀 찔러봐. 어, 그래서 하면은 야야 너 그러지 마 하면서 말리면서 내가 형인데 우리가 잘못했어. 아, 우리 애가 어설프게 좀 철없이 가가지고 니들 좀 찔러 그랬나 보다. 미안해. 어? 그 대신 나랑 잘 지내자.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왜 시골에 동네에 좀 모자라는 애가 있으면은 너 저 가가지고 뭐 물건 들고 와 시키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이제 형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테니까 너 우리하고 잘 지내자고.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야 뭐가 되세요? 바보가 되는 거지. 바보잖아요, 바보. 지금. 바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와. 이 무슨 그러니까 뭔가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중국 그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최근에 내가 중국 미국 참 미국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언론사에 계시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한국 분인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미국 조야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거는 완전 땡큐라는 거야. 너무 고맙다는 거야. 바이든이 자기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할 그런 상황인데 알아서 긴다는 거지. 먼저 더 알아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해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바보짓을 지금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가 없어 진짜.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간첩질입니다. 그냥 국익을 다 팔아먹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갖다 전부 다 갖다 팔아넘기는 그런 친일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게 5년짜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하는 것들이. 지금 5년짜리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수습이 불가능하니 아니 우리 상공에서 EMP탄 하나 터지면 끝난다니까. 와. 우리 애들 어떡할 거예요? 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내 조카는 지금 군대가 있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거 봐요. 지금 코로나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여러 가지 그려지는데 파병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참나. 세상에. 야. 이거는 미국 간첩이 우리 대통령실에 암약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런 간첩들이 나라를 패망시켜서라도 그 간첩들한테만 이익을 주면 되니까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적죄고 국가 전복의 위기를 갖다가 맞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끝내야 된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재앙이다. 이거는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그리고 탄핵 얘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저는 이제 탄핵 구성 요건은 거의 다 갖춰졌다고 봐요. 네, 다 갖춰졌죠. 네, 그건 이제 거의 요식행위로 남겨두고 진짜로 광장 다 나오시고 민주당도 다 나와야 되고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거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정도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네. 봐요. 자, 심각한 얘기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이런 위기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냅시다. 우리 지치지 말고 힘냅시다. 아인 굿입니다. 아 숙취야. 숙취 진짜. 아니 어제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아 어제 또 어제 김부장이랑 뭐 해가지고 너무 달려가지고 아우. 숙취에서 음료 아인 굿. 피코시아닌의 강력한 수용성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 미나리의 페르시키닌 성분함으로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 60년 전통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아임굿과 함께 가면
매번 부담으로 느꼈던 회식 술자리도 즐겁게, 거래 채용업을 위해 혹사당한 간에게도 건강하게, 365일 음주 전후 숙취해소 음료 I'm good. 술 마신 기억만 남겨드립니다. I'm good입니다.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온 가족 활력 과체 음료. 자, 잠이 모자르셨던 우리 구봉기 소장님. 눈 떠지죠? 네, 번쩍 떠지죠? 네, 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걸 갖다 처음에, 예, 그냥 숙취해소 음료라고만 소개한 게 너무 아까웠던 게, 여기에는 간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 네 가지가 주축이거든요. 그리고 과체 음료예요. 과체 음료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고, 자연스럽게 몸에 그 특히나 간을 좀 쉴 수 있게 해줘가지고 몸 전체에 활력을 돋게 해주는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몸으로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사전 예약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일반 시장에 내놨었어.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막 이걸 모으고 다니는 거야. 마트 오픈 마켓마다 모으고 다녀요.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품절 사태가 막 이렇게 벌어지니까 차라리 그럼 사전 예약 판매를 하자. 아하. 그래서 사전 예약으로 돌아서서 벌써 15차. 근데 4월 19일 날 시작해가지고 4월 26일까지 진행이 되지만 제가 단언컨대 내일이면 끝납니다. 왜냐면 마지막 재고상을 봤는데 가정의 달이라서 이분들이 특히 12박스를 사면은 두 박스가 더 가거든요. 그럼 이 추가 할인을 계속 사고 있대요. 이걸 사가지고 뭐 부모님한테는 그냥 12박스째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두 박스 이렇게 나눠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15차 사전 예약 그 판매를 갖다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배송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이제 그 4월 23일 한 이틀밖에 네, 4월 23일인데 내일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후기가 많은데 후기 하나만. 예. 네, 제가 좀 긴 거 있어서 혼자 읽겠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구토 증세도 있어서 빈혈인가? 영양제로는 안 되나? 보약을 먹어야 하나? 했다가 방송에서 후기를 말씀하셔서 확 결제! 받자마자 1포하고 20분 후에 이게 웬일이죠? 정말 정말 몸이 편해지면서 눈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 또 한 포 하면서 1일 2포 하셨군요. 하면서 남편에게도 권했죠. 남편은 가땡를 함께 먹고 눕더니 가위를 드셨나? 뭐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헉 늦잠 자버렸다고 저도 깜빡 완전 숙면. 남편의 반응도 대박이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바로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도 없고 위가 약해서 빈속에 속쓰릴까 걱정했는데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두 포씩 공복에 먹은 지 3일째 주변에서 창백하던 안색이 달라졌다고 며칠 만에 혈색이 돌아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완전 놀랐어요. 모두 아인 것으로 힘냅시당!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010-9129-0880. 아임 굿! 이미 우리 모두가 검증한 제품. 맞습니다. 이번에 가정에 대한 선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 사기 법안 27일 날 네. 처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여에서는. 네. 아니 왜 전세 사기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야에서 주도해서 내놓은 걸 갖고 시비를 그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자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벌써 두 차례 큰 대책 내놨고 계속해서 전세 사기 대책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약발이 안 듣고 있죠. 벌써 세 명째 그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친구들이 벌써 계속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유서에까지 아예 남겼어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특별법을 일단 발의를 했어요. 그게 뭘 건드리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거는 변죽을 울리는 것들이었어요. 가령 그렇죠. 비교를 딱 해봅시다. 이재명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그렇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선 지원이 뭡니까? 정부가 돈 내가지고 네. 살아 이거야.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약속을 돌려줄 수 있게 약속을 해주라 이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뭐든지.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청년들이요.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막 2억, 3억, 5억 하지가 않아요. 예. 9천만 원, 8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대출로 주겠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빚쟁이 나온,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정부의 대책들이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신 경매집 넘어간 거 사라.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핵심을 들어가면은 결국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전재산을 날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예. 그러면은 저희 시간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채권 매입해버려라. 그냥 정부가. 그래. 네. 아니 건설사들 망해가는 것들 미분양 사주듯이 그냥 사버려라. 사버리고 나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수익 챙기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지역까지 찾아가가지고 정부가 받아내는 게 낫지. 맞아요. 그 청년 개개인들이 법원 다니고 뭐 하면서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 진짜로. 일상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네. 제가 그 한 달에 건너서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을 압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지금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이 법원 쫓아다니고 경매인 언제 있는지 이거야 이거. 뭐 그리고 또 사기꾼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이게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업을 못하지. 그 시간 직장 찍혔어요. 직장에서.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잖아. 지금처럼 어려운데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쓰겠냐고. 이게 30대 막 이래요. 청년들이에요. 이게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또는 결혼 이제 한 신혼부부들인데 전재산인 거예요. 그 전재산 한 10여 년 정도를 뼈빠지게 모은 돈인 거예요. 저게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정부가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지은 미분양 아파트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주고 건설업체를 위해서 사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전세 지금 피해자들은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작은 금액이 이게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걸 사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보는 걸 누구의 피해자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너무 달라지잖아요. 입장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는 이재명 그 대표는 전세 사기 먼저 구제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돈 자기가 넣는 돈을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그 일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누가 책임져 주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소송을 하면은 막말로 소송의 힘도 세지니까. 그렇죠. 충분히. 개별적인 사기꾼들 딱 벌 주면서 이 사기꾼들과 함께 공범이었던 놈들에게 전부 다 재산 압류 걸고 전격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가져간 부당한 이득까지 다 끌어당겨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한테 대출해 줄 테니까 네가 집 사면 되잖아. 집 생기잖아.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빚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네. 예, 빚쟁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자 높은데 빚쟁이만 더 늘어나는 거야. 네. 자 이러면서 우리 이걸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채권을 매입해버리면 네. 은행만 좋다. 1순위 채권자들만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말도 안 되죠. 네. 1순위 채권자들은요. 좋고 나쁘고가 없이요.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위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자기가 가장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요. 버틸 수 있었는데 위에 은행이 돈을 다 가져가면 자기가 가져갈 게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택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든 은행은 손해를 안 봐요. 은행은 애초에 대출을 해줄 때 이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기네들이 대출을 회수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은 어떠한 뭐 손해도 이득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서 정부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제 전세로 1순위로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1순위로 금액을 갖다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채권을 매입해 버리면 네. 채권을 매입해 버리면 1순위인 사람이 아닌 은행이 이 채권을 갖다가 그 행사를 해서 권리 행사를 해 버리면 권리 행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간다.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간다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 보증금은 근데 정부가 책임져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세 피해자들은 지금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증금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 전혀 그러니까 뭐 크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 전세 계약이라는 네.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주고 그 대가로 집을 담보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한테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이제 채권이 발생을 하니까 그 채권만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순위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이제 은행이 먼저 보통 먼저 저당권을 설정 그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자기 빌려준 데 대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빌려주고 그다음 전세권자가 아무래도 그보단 뒤에 집을 지을 때부터 이미 그 빌려준 거니까 전세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먼저 선순위보다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 돈을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은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그 후순위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 순위를 바꿔주는 게 지금 대출해주는 그건이 순위를 바꿔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위를 바꿔주는 것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죠. 진짜 은행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밑에 있을 경우에 은행이요. 아 그리고 이게 저 좀 뭐랄까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채권 매입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장하고 다녔었거든요. 이거 사건 터진다고. 근데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되게 넓어가지고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이거 데이터 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일단 조사를 안 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정도의 권리관계에서 중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완벽한 중개사고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일은 거의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전수조사 해보면은요. 실제로 뭐야 이거 그냥 나라 돈 얼마 안 들어가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경매나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 불안한 그 기간을 갖다가 늘리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먼저 채권을 사면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채권의 핵심 포인트가 특히나 뭐 그 거의 사기를 갖다가 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갭 투자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면 네. 실제 채권 해결만 하면은 연쇄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은 금액이 엄청 작을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부분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세입자들은 적을 거다. 실제적으로 데이터 파악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를 끼고 보통 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거 예. 자기네도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실제로 찾아봐야 된다. 아 근데 정부가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층이 이 여기가 가장 많은 층일 텐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 편하게 채권 사면 돼요 그냥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집을 이참에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임대로 돌리면 된다고. 그렇지. 에. 지난번에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분야 지금 두 번째 케이스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낭비가 아니 이거 세금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금 낭비가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이에요. 예. 아니 지자체가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에. 아니 이게 진짜로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운신의 폭이 되게 좁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정부가 갖고 있는. 근데 정부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민간에 한번 넘기면은 그건요 비가역적으로 안 돌아와요. 그렇지. 네, 민간이 안 줘 다시. 왜냐하면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이참에 싹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시장에서 통합 물건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비싼 금액에. 이게 신축 빌라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위치도 좋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들어서 산 거거든요. 맞아요. 이참에 사들이는 거예요, 이참에.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은데도 산 이유는 그만큼 에. 물건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청년들한테 돌려서 공공임대 줘봐요. 인기 폭발해요. 예. 여러분.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끔찍한 거짓말로 이걸 속이고 있는 게 국토부입니다. 네. 은행을 먼저 먹여주는 그런 제도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지금 피해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나 지금은 이제 보증금 이걸로 이렇게 있다가
얼마 적금을 넣어놨고 적금이 내년쯤에 나오면은 그때 가서 아파트로 갈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갑자기 야, 네 그냥 그 빌라 사.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꼬인 거야, 인생. 그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하반기에 아 그런 막 토론을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이랑도.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만약에 그 결과. 왜냐? 이 젊은 친구들 인생 꼬여가지고서 나중에 이 친구들 돕는 비용이랑 사회적 비용들 다 감안하면은요. 지금 막는 게 남는 장사 이랬는데 결국 3명 죽었어요.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려주면 이 청년들은 평생 정부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 투자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경제 논리 이런 얘기하면서 막 댓글 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령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보이스피싱도 구제해 줄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부동산이랑 다르다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모든 정책은요. 경제적 논리가 아니고요. 정치적 판단이에요. 자,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거세입자를요. 4년밖에 안 보호해주죠. 그렇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인들을 10년 보호해줘. 예. 이 차이에 어떤 경제적 논리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결단이에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경제적인 정책들이 집행되는 거예요. 보세요. 윤석열 정부, 건설사들, 그 물량 사주죠. 미분양 주택. 그게 거기에 어떤 경제적 논리와 어떤 평등에 이런 게 있냐고요. 그냥 정책적 결단 한 거예요. 정치적 결단. 선, 후, 경, 중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경제적 손해는 정책들은. 그쪽에서 더 많이 나. 네. 만약에 아파트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요. 그냥 정치적으로 결단해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손해 안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손해 안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덕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국가는요. 개인이랑 다르게요. 사이클을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부동산 사들이고 나서 30년도 버텨요. 30년, 50년도 버티지. 네. 이 그런 부분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은. 네. 결단 내려야 아니 우리가 그냥 보험을 드는 이유도 뭡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그 보험은 견디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막 중간중간에 뭐 힘들고 아파서 그래서 목돈을 갖다 썼다고 치자. 그래도 그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이 보험이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낸 게 우리 그야말로 윗세대 인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정부가 재구실을 못할 때 보험 같은 걸 통해서 민간이 그런 약속들을 하게 우리는 둘에 걔 이런 걸로 만들어냈던 거고 이제는 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결단을 어떤 방향으로 피는 사람을 지도자로 두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었으면 바로 채권 매입했다 저거. 당연하죠. 다 바로 자 보세요. 부자 세금은 깎고 전세 사기 구제를 망설이면 못된 태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 안 죽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의 세상이었으면 바로 채권 매입했을 거예요. 잘됐다 기본주택으로 돌리자 이랬을걸요? 그렇죠. 에. 지금 3명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피해자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죽지 못해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끔찍한 지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당신네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더 끔찍한 거 설명드릴까요? 특별법 발의했죠.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걸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안 나서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이 전세 사기 피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서요. 법률로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맞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안 해버리면 다 망쳐요. 이게 대통령 하나 제대로 못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 1년 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 구봉기 소장이 제가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채권 매입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언 하나 더 하자면은요. 일단 채권 매입하는 거는 일정 기간을 해놓고 하고 지금 경매 넘어가시는 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맞아.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잠재적 피해자 엄청나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 채권을 가져오는 방법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아실 거예요. 허그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급하는 상품인데 그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은 정부에서 먼저 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맞죠. 그렇죠. 그 상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입 기간에 제약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그 기간에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가령 2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6개월 남아 있는데 어떡하지? 나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가입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한시적으로 2분의 1 좀 풀어버려라. 그래서 그렇지. 정부가 리스크 다 갖고 와라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부가 리스크를 땡겨가면은 원래는 이 사고가 터지면은 세입자도 망하고 임대인도 망하는 거예요. 임대인도 투자 실패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만약에 임차인들의 리스크를 가져와 버리면은 세입자들은 안 망하고 임대인들만 망하는 판으로 피해를 반으로 줄 수 있다. 규모를. 이거는 진짜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만 받아 안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년이든 1년이든 나중에 생길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돈이 안 들어요. 돈 안 들 동안에 반년이든 시간을 벌어서 그때 임대인은 망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갖다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이 정부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넘겨도 돼. 맞습니다. 정부가 유지해도 되고.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에요. 이런 사고가 것들.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맞는다고 해서.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뭐, 의정부에서도 어디 터졌다, 지금 뭐, 저기 뭐, 어디서 터졌다, 대구에서 터졌다, 뭐 이러면서 난리 나는데, 지금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건 또 심리가 있어서. 그럼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게 사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정부한테 대한 표가 사실 많이 갈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 기본적인. 맞아요. 그 바보같이 MG는 엄청 챙기잖아요. 왜 MG 안 챙겨? 실제로 표가 알 수 있는 곳이거든 이게. 이거 정말 아픈 곳을 긁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못 안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표보다 더 좋은 게 있나 보죠. 그래요? 그 표보다 더 좋은 거. 지네들만 먹고 살 수 있는 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은행하고 은행은 선순위 채권으로 슬그머니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채권 금액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돈을 갖다 더 많이 빌려주니까 1억이 보증금이었다? 근데 경매가 1억 5천밖에 안 돼. 아무리 유찰돼도 1억 5천이야. 그러면 1억 5천을 빌려야 되잖아. 5천만 원을 더 빌려야 되니까 전체 채권은 이전 채권까지 합해가지고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이 더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은행 이사로 갈려나 보지. 추경호가 아니에요? 그렇지. 론스타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정권은 짧고 그죠. 인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공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악마들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진짜. 제가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비판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혼나도 싸요 민주당 사실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할 말 없어요 작년 제 글 작년 거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 작년 12월 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크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미 특별법이 3월 30일에 발의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떠올렸냐면요 마을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서 불 안 끝나고 욕만 하고 있는 모습 떠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부터 살렸어야 돼요 사실은 늦었어요 지금 자 전세 사기 어떻게 해결하는가 명쾌한 해법 드렸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지금 대장동 재판 개판됐습니다 진짜 완전히 개판됐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제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어제 주요 증인이 두 명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둘. 증거인멸로 문제됐던. 예. 두 번째가 김만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부터 먼저 짧게 갈 수 있으니까 끝내보고 그 다음에 김만배 얘기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 볼 텐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 이유는 검사가 조인트가 까였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맞은 거예요. 왜냐? 유동규는 이렇게 자기 조서에다 적었어요. 내가 백팩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 아내가 웬 백팩이냐라고 궁금해하더라. 그래서 아니 당신은 몰라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왜 안 들고 다니는 백팩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열어서
돈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디서 웬 돈이 이렇게 났느냐. 그래서 이거는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거할 때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느냐. 이래서 당신은 알 필요 없어. 그렇죠. 그리고 백팩을 닫고 그걸 전달하러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 네. 생생하지 않습니까? 생생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고. 네. 예.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사실은 배우자는 조서에다 뭐라고 했냐면 백팩을 들고 온 거 봤습니다. 평소에 잘 안 들고 다니는 백팩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큰일 났네. 그 안에 있는 거 뭐 이런 건 뭐, 자,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지만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 조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기에는 이거 엿됐잖아. 그렇죠. 둘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재판에 데리고 와서 이걸 맞추려고 한 거예요. 검사가. 원래 거짓말은 거짓말이 이렇게 실감나게 하려면 사실에다가 적잖아요. 백팩을 들고 간 것까지 맞았나 보네. 가방을 사긴 샀었나 보네.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짓말을 해서 이제 판사를 믿게 하려 그러면 정황적인 거를 좀 더 구체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연녀를 그 같이 사실혼의 관계자한테를 이제 끼워 넣은 거죠. 네. 아, 내가 들고 가서 보여줬다. 그걸 들고 내가 나가는 걸 그 사람이 봤다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증언을 다른 식으로 해놨거든. 그래 그거를 판사한테 와가지고 이거 사실 그 부합하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를 검사가 시킨 거지. 검사가.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증언 거부합니다 해버렸다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냐면 그러네, 지금 만약에 진짜. 이게 드라마였다면은 갑자기 이 여자가 재판정에 들어오자마자 들어올 때도요 자기 신변을 보호해달라 그래서 팔폭 병풍을 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게 하고 방청객은 뒤에 있는데 방청객이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만 판사는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니까 마스크를 갖다 또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 벗어놨는데 죽어도 안 벗어요. 이런 상태에서 증언을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 선서 거부합니다. 야, 이러면 음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빠바. 그렇죠. 아 그리고 끝나야 돼. 다음 주. 그렇지. 다음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시작했어. 선서를 거부합니다.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왜 선서를 거부합니까? 그랬더니 증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당신은 증언 거부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했어요. 얘가. 왜? 당신과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증언 전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랑 의논을 하더니 선서를 해. 그리고 나서 증언에 임하는데 유동규의 유점만 나면 다 거부를 해. 알겠죠? 알겠네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세상에. 망했네.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지금 검사가 망했네. 검사가 그래서 하다가 에이씨. 그리고 안 해버리고 변호사는 오히려 거기다 대고 이제 조목조목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가 얘기했던 것의 절반 이상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백팩을 봤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붙이는 순간 위증이 될까 걱정된 그렇죠. 이분은 그렇죠. 진술 거부를 해버린 거야. 아~ 그러면 이걸 분명히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가 유동규 변호사이기도 해. 네. 이 변호사가 굉장히 갈등 때렸을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이분은 제대로 된 범죄적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거기서 위증을 한다 그러면 위증죄는 어떻게 됩니까? 실형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집유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자기는 기분 나쁠 거야.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전화기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 유동규가 알아서 처리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재판이 나와서 진술을 번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 여자는 무죄였어.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한 유동규도 무죄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거니까. 둘 다 무죄야. 그런데 갑자기 둘 다 유죄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을 위해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 둘 다 무죄였어. 네.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 무죄일 수 있어. 이 있습니다. 유죄로 해주십시오. 그렇다고요. 아. 그래서
이미 엿댔는데 그런데 또 위증으로 유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겠지. 그렇지.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술이 확실하게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것도 못 하겠지. 그래서 아, 진술 거부. 절충점이 거기밖에 없네요. 그렇게 가면은. 그런데 재판부는 다 알았죠. 그렇죠. 재판부는 이 진술 거부로 인해서 유동규 씨의 증언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했다. 탄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망했네. 망했어요. 망했죠. 그렇죠. 네. 저래 되면은 일단 판사는 그 증인 그 하는 태도도 다 같이 보거든요. 그렇죠. 말만 듣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배석 우배석이 있잖아요. 네. 자, 한쪽 자배석은 앉아가지고 그 사람 태도를 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워딩 그 내용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서와 비교해보고 비교 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어떤 상황에서 저런 정황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 오전에 벌어졌고요. 오후에 김만배가 왔어요. 근데 김만배가 와서 오자마자 나이 50인데 내가 김용 정진상과 의형제를 맺겠느냐. 저 왠지 준비해왔다. 저 준비해왔어요. 아, 설득력 갑이다. 설득력 갑. 아,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 50 넘어가지고 의형제 맺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설득력 갑이네요. 나이 60 다 돼가는데 무슨 의형제를 맺어요? 자, 이건 근데 사실은 또 변주 굴리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의형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실제로 경선 자금을 댔느냐 안 댔느냐, 그리고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거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PD님, 제가 지금 보내드린 거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안종범이 돼야 한다면서 남욱이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었다.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안종범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총장님? 안종범의 수첩이 있잖아요. 네, 수첩. 그게 하나의 사초처럼 네. 그걸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안종범이가 사실 자기 죄가 다 안아야 될 걸 넘김으로써 자기는 조금 죄를 감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 안종범이 돼야지만 혐의가 작아져요. 형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진술과 맞춰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것도 이제 그 재판을 하기 전에 네. 이 같은 공범은 사실상 분리를 하거든요. 말을 맞출까 봐. 그래서 그 구치소 안에서도 공범들끼리는 그 운동도 같이 안 시켜요. 그리고 어떤 그 면회 그 갈 때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못 가게 해요. 시간도 달리하고 그 대기 장소까지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쨌든 저 남욱이하고 지금 김만배하고 이렇게 조우하는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김만배가 들었다는 거야. 저 내용을 보면은 남욱이 진술을 좀 우리 맞춰주고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은 우리 죄가 줄어든다. 아. 지금 그래서 보면 남욱이라든지 유동규가 지금 유동규는 특히 가장 그게 심한 게 뭐냐면 유동규는 돈을 아까 그 실제로 받았잖아요. 네. 유동규까지 받았는 건 아무 이설이 없어. 그런데 그래 되면 유동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무조건 감옥에서 썩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진술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위로 올려버리면 아, 그 정치 자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갖다 줬어. 나는 중간 전달자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벌써 이미 죄가 있다 하더라도 1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시 감옥에 갈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을 맞추는 건데 그걸 김만배가 와가 아, 쟤네들이 내보고 진술 맞춰달라고 하면 우리 떠넘기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지. 이거는 회유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오. 그럼 저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나다. 20억 요구받은 거 없다. 그러면 20억 요구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남 변호사가 와가지고 처음에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나 가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됐는지 모르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묵비권 행사하면서 기다려보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났다. 그래서 검찰에 내가 많이 얘기했으니 내 말을 맞춰달라. 그러면 우리 동생들도 좀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끝났네요. 내가 말한 거 다 위증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우리 그때 428억하고 연결됐거든요. 네. 처음에 총 4,800억. 그중에서 49%, 그중에 2분의 1, 예. 법인세 빼고 예. 공동비 빼고 예. 뭐 쭉쭉쭉쭉 다 빼고 나니까 428억이더라. 이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 이래서 유동규냐 뭐 김만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걸 이재명 측 라고 해가지고 연결하려고 했고 예. 이재명 측의 저수지 뭐 그렇게 이제 꾸몄다가 기소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천화동인 1호는 공식적으로는 김만배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동규한테 내가 그 주려고 할 때 어떻게 주느냐 방법 그런 게 정량한 녹취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김만배는 이런 거예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나다. 내 명실공히 나다라고 해버린 거죠. 사실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이 다르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나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유동규 뇌를 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측에다 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줬다 준다고 치면은 저 재산은 뭡니까? 범죄 수익이 되고요. 다 추징 대상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는 감옥에 가는 건 뇌물 공여나 뭐 이런 거로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감옥도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돈도 되고. 하나도 못 가지고 되는데 김만배 입장에서는 정답인 거예요, 저게. 그렇죠. 우리가 재판은 하나의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통 이 전문가들은 재판을 게임이라고 본다고 하면 김만배는 지금 정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는 어떤 경우에든 천화동인 1호 소유자는 내 거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자기가 살 길이야. 그렇죠. 그런데 남욱이하고 얘도 변호사잖아요. 네. 그렇죠. 모를 리 없는 애가 아 형님 지금 뭐 우리가 떠넘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만배가 했다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니는 니가 할 길 가. 나는 팩트대로 내 사실대로 갈게. 팩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달리 진술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남욱이나 검찰이 김만배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량 좀 줄여주고 하면은 김만배가 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김만배가 법조 기자만 몇 년을 했는 거예요. 서당께 3년이면 그렇지. 풍을 넘는데. 여기는 그냥 이미 법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변호사 뺨치는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10점짜리 정답이 있는데 내가 왜 5점짜리 6점짜리 정답을 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이 사람은요. 지금 사실은 법조 브로커가 아닌가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상입니다. 사방에서 뭐 신원 처리 들어오면 그거 연결해주고 조정해주고 그런 걸로 빚을 잔뜩 안겨놔. 그래놓고선 자기가 사업 하나 할 때 그 사람들 골라가지고 딱딱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설프게 이렇게 말을 맞추면은 지네들은 빠져나가지. 그렇지만 나는 엿대라는 걸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 남욱이가 김만배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럼요. 네. 자기 머리 위에 있는데 그러고 저는 처음부터 김만배는 저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렇죠. 네. 그 실제로 저는 이게 김만배 전부 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돈을 대했는데도 있고 그 처음부터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들이 있고 돈까지 넣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자기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지 이름으로 돼 있고 자기 준 적이 없다고 해야 자기 죄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렇죠. 그걸 왜 내가 자기들을 위해 남욱이가 그 친구들을 유동규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줘야 되냐고. 아니 나중에 돈을 주려고 그래도 지금은 돈을 찾아와야지. 아, 그렇지. 검찰로부터 돈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안 줄 거예요. 아니 줄라는 마음이 1% 있었어도 이거 얘기 듣고 괘씸했을 거예요. 그렇지. 특히 지금 말이야.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있는 그분. 그렇죠. 그분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뒤차거리 다 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 다 미울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남은 돈이라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 수익이 되는 순간에 국가 소유란 말이죠. 그러네. 유일한 정답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대장동은 진짜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끝났어요. 이거는 전부 이재명, 김용, 정진상은 전부 무죄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모든 게 증거로 입증이 됐습니다. 무죄예요. 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자꾸 했냐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체 지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 문을 열고 나왔다 열고 아니, 나왔다 열고 나왔다.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많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막 공격당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든데 이동형이 딱 그러더라고. 이동형 작가가 아니 뭐 아무리 힘들어도 대표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한 말도 못하고 알았어 내가 견딜게. 그러네요. 그리고 왔어요. 아... 자 그래서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는 큰 산 이거는 나는 넘었다. 백현동 같은 것들은 이제 너무 짜실짜실해서 그거는 별로 영향을 못 줄 것 같고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다. 그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이 27일 날 드디어 추진이 됩니다. 자, 이 쌍특검의 포인트 뭡니까? 돈 간 곳을 찾으라 해요. 그 사실 쌍특검이라는 게 특검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수사를 하다가 미진하거나 그렇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될 때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네. 그럼 특검은 검사 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 해당 그 법을 통과시킬 때 특검까지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중에서나 뭐 다른 전문가들을 시켜가지고 특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쌍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는 대장동 네. 그렇죠. 50억 클럽이라고 네. 지금 이름되어 있는 그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을 어쨌든 지금 한 400 얼마가 지금 돈이 나갔어. 그건 지금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대놓고 그렇죠. 한 2년째 지금 계속 조리돌림을 해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실제 돈을 가져가가지고 돈 가져간 사람이 그게 문제고 그 돈을 누구한테 정당하게 가져갔냐 불법으로 가져갔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 간 곳을 찾으면 되는데 그 돈 간 곳을 찾으려고 하면 대장동에서는 돈 간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은 이 사업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도와줘가지고 도와준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주 작업을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이 와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돈을 갚았어야 되잖아요. 땅값으로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부산저축은행이 다 찾아가야 되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아직 원금도 다 못 받았다고 해.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갔냐. 그렇죠. 돈을 땅값을 줬길래 그 성남시가 그 땅을 사가와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을 하나은행 돼서 돈이 그만큼 뭐 됐잖아요. 그럼 그 돈 됐는데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계속 수사가 미진했다고 했던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이익이 생겼다고 해가 나눠 먹었는데 그럼 그 돈 나눠 먹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거겠죠. 아직 완전히 다 정산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화동인 1호 그다음에 2호 7호까지 그다음에 하천대회에서 생긴 돈 그리고 그 뒤에 아파트 시행해가지고 생긴 돈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돈들이 정당하게 투자해서 가져갔다 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투자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나 없었냐 요까지가 특검의 핵심이다. 그렇죠. 그럼 돈을 누가 찾아갔는지 특검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재밌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도이치모터스 특검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김건희 특검이라고 그러지만 도이치모터스 특검이에요. 예.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의 핵심 포인트도 역시 돈 간다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우리가 이제 대장동은 지금 뭐 김만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흐름을 이제 거의 다 정리했는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1차 지금 재판을 해 가지고 이 1기부터 5기로 판사가 임의로 그 기간을 나누고 2기에 있었던 고전적인 방법으로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 사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 거짓 정보를 흘려 가지고 주가를 올려 가지고 팔고 나왔는 요 옛날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 통정 매매 가장 매매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올려 가지고 했던 그 고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1심 재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주가 조작의 흐름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수사가 이것도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게 검찰이 임의로 수사를 그
고의적으로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그거는 내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것도 역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걸 따진다면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쌍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이치모터스는 5단계를 저는 한 단계를 더 늘어서 0단계가 있었다. 0단계. 0단계에 약정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그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다르엔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다르엔코의 회사에 도이치모터스 이름 바뀌기 전에 이미 그 다르엔코 주식을 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약정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면은 내가 올려가지고 그걸 내가 도이치모터스 그 다르엔코하고 합병을 하면 그 주식을 사가와 내가 주인이 되면 니한테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약정서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수사가 지금 돼야 된다는 거. 그 수사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단계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1단계는 이정필이라는 주포가 선수가 했는데 그건 실패를 했어. 1단계는 실패를 해가지고 주가가 주가 조작이 사실상은 실패를 했지만 거기서도 김건희만은 조금 더 먹었어요. 그렇죠. 김건희하고 권오수가 이 흐름 속에서 계속 간통하는 사람은 권오수와 김건희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지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중심으로 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잠깐만요. 3단계 4단계를 설명해 주 직전에 네.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로마 갑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3단계 4단계가 그렇죠. 아로마다. 유기농 천연이면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아로마다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 한 병에는 유기농 장미 300에서 700송이에서 추출한 USDA 인증 오가닉 로즈 오토 에센셜 오일이 10방울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최상급 유기농 로즈 오토 에센셜 오일을 1% 함유한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은 세포 재생 능력이 좋아 모든 피부에 적합하지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지치거나 노화된 피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눈가 주름 개선과 모세혈관 파괴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에 추천드립니다. 아로마도 미니 트래블 키트를 오늘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광고 영상은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 야, 이거 신박했잖아요. 네. 그거 사주셨죠? 저 아직 용돈이. 그러면 네. 용돈 안에 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는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오. 자, 이쁜 상자를 열면 여기서 이쁜 꼬마들이 미니가 나오네. 꼬마들이 쭈쭈쭈쭈쭈쭈쭈. 아, 너무 이뻐. 아, 작은 사이즈. 자, 자, 자. 보세요. 안 그거는 안 샴푸. 샴푸. 띠르리. 요거는 트리트먼트. 자, 보세요. 요건 트리트먼트. 자, 띠르리. 아, 요거는 바디워시. 거기다가 마지막 바디 크림까지. 야, 아, 이렇게 돌려서 해야지. 아니, 이 제품이 진짜 이렇게 작은 100ml짜리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뜯지를 않았네.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쁘잖아요. 이 디자인도 진짜 미니멀리즘의 극치. 진짜 거기다가 이 트래블 키트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 세트도 굉장히 이쁘고 실용적이면서도 아주 미니멀리즘이에요. 색깔이 크림색이 이번 봄의 테마색입니다. 아, 크림색. 아~ 예. 크림색이 많이 나오는 이 크림색이잖아요. 크림색으로 하고 여기에 그린 딱 아, 이걸로 포인트 주는 이건 진짜 선수야 선수.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못 해냅니다. 디자인에 이런 디자인 아주 심플한데 디자인으로 임팩트를 딱 줬죠. 그리고 요 네 개 꼬마 네 개 합해서 이 트래블 키트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요 작은 그런 사이즈를 가서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집에서 쓰실 때도 한번 이거 먼저 써보시라는 거예요. 써보시고 본 제품 요 그 본 제품을 갖다가 큰 제품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45,000원.
오. 요거는 좀 이건 용돈 아니라 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 있죠. 아, 쏙 들어옵니다. 요 네 개 세트 45,000원 이것도 진짜 싸게 가격을 끌어내린 가격입니다. 그리고 3+1으로 해서 가정에 달 선물로 이렇게 쓰시면 지금 135,000원에 그러니까 원래는 180,000원짜리인데 135,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3+1 행사로까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더스트백이 있잖아요. 이 더스트백도 3+1으로 구매를 하시면 사은품으로 간다고 합니다. 미니트래블 사준 키트 이거 그냥 크기만 줄여둔 거예요. 모두 다 유럽 코스모스에서 100% 내추럴 유기농 인증 다 받은 거고요. 300ml 정품이 한 개에 35,000원에서 38,000원했지 않습니까? 그거 따지면 3분의 1이 된 건데 45,000원에 맞춘다는 거, 야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45,000원으로 최소한 네 개를 합했을 때 전체 금액에서 한 2,000원을 빼준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진짜 원래 작게 소분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원래 더 비싸져야 되죠. 원래 그렇죠. 용기값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용기값이 더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맞춘 가격이니까 좋은 원료로 정말 잘 만든 제품 선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만족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본 제품을 선물로 드릴 때는 180,000원 이렇게 되니까 네 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트래블 키트로 드리면 써보시기도 부담 없고 또 선물로도 정말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로즈 워터에 특히 병문안 갈 때 있죠? 이거 최고입니다. 병원에서 샴푸 같은 거 못 써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조그만 그 샘플 제품들 그런 거 짜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진짜 좋은 제품들 없어. 전부 화학 덩어리잖아. 이거 선물해 주시면은 병원에서 뭐 씻어야 되고 이런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거는 애기 씻을 때도 이거 쓰셔도 되잖아요. 이거는 유기농이니까. 유기농으로 다 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자, 트래블 키트, 사랑해 주십시오. 02-555-5340, 010-5206-5340입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 3단계, 4단계, 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김성수 TV의 광팬들은 이미 저 들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구 소장님이 확실하게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듣고 까먹고 예. 자, 3단계 4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3단계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때 3단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하얀 곡선을 긋는 데거든요.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먹는 주가 조작 방법을 시연하는 거죠. 그게 뭐냐? 리픽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인수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신주 인수권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은행 돈을 빌려오면서 신주 인수권을 주는 거죠. 250억에 해당되는. 그런데 산업은행이 자기들이 행사하면 큰 돈을 버는데 그걸 팔았던 건호수한테 그 건호수한테 사실상 다 주는 거죠. 150억은 한번 주고. 자, 그러니까 이게 25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내가 신주를 인수할 테니까 너한테 빌려줘 하는 것만도 산업은행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 그 회사가 270억짜리야. 270억짜리 회사에 250억을 빌려주면서 주식을 받아. 이건 말도 안 되는 투자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250억의 신주 인수권을 가진 그 바로 다음 날 150억을 원래 그 회사 대표한테 줘요. 그것도 싸게 줘. 지금 이 부분까지 특검이 들어가면은 진짜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특검의 핵심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앞에 부분은 검찰이 축소를 했거나 어쨌든 처벌은 했어요. 좀 축소가 됐고 김건희 씨를 뺐다는 거고 그게 쭉 이어지면서 이 리픽싱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김건희야. 그러니까 김건희도 계속 거기 안에 같이 하나의 그 공범처럼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김건희 3, 4단계 리픽싱을 특검을 한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3, 4단계에서 그런 리픽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는
그 우리 안흥부 TV에서도 이제 그 전체는 다 새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픽싱을 끝내 그러니까 거기서 한 적어도 한 100억 정도를 그 해먹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요. 자, 250억을 신주 인수권을 넘기면서 땡겨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150억을 지가 받고 나머지 100억도 자기와 특수관계자. 공범인 특수관계로 의심되는 이승근이라는 사람한테 넘기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실제로 자기가 다시 갖고 왔잖아. 가져올 때 그 인수권의 장당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그럼 여기서 이미 3배로 튕긴 거야.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골 때린 건 이 권오수가 가져올 때 돈을 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네. 그 돈의 3분의 2가 김건희 돈이야. 야. 김건희한테 돈을 빌려서 샀대. 후배한테 빌렸다고. 그게 야. 돈을 빌린 거겠어요? 아니면 김건희가 산 거겠어요? 야, 반격의 시간 맞네. 이 쌍특검 진짜. 예. 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나중에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어? 그 빌려놓고 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또 가격을 더 낮춰서 김건희 또 팔기도 해. 그거를.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몇 번에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150억이 있다면 그 150억의 거의 대부분을 김건희한테 사실상 헐값에 넘겼다고 그러네요. 보여야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공범이 아니면 이렇게 넘기겠냐는 거죠. 주범 그죠? 아닙니까? 주범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4단계까지가 이제 지금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예 검찰에서도 수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수사 안 했으니까 재판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네. 하죠 그 검찰이 했으면은 뭐 잘했다 못했다는 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아예 이거는 완전히 통째로 빼먹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 이제 4단계 다음에 이제 5단계는 도이치 모터스만 가지고는 해먹기가 이제 끝났잖아. 네. 이게 사골 꾸리듯이 한 탐을 다 빠졌죠. 세 번 정도 네. 해먹었어. 탐을 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잡은 건 270억인 회사가 250억에 전환 사채, 그렇죠. 신주 인수권 사채까지 했는데 또 어떻게 또 그렇죠. 양심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 어떤 회사를 만드냐면 도이치 파이낸스라고 이거 차를 살 때 왜 현대차를 살 때 현대캐피탈이가 돈 빌려 사잖아. 네. 도이치 모터스 차 살 때 돈을 빌려주는 도이치 파이낸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 신주를 줄 때 그 신주를 또 김건희한테는 헐값. 또 헐값에 주는 거야. 야, 지독한 것들. 지독한 것들. 지독하다 진짜. 지독한 것들. 네. 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도이치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그 재탕, 삼탕, 사탕까지 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근데 지금 도이치 모터스를 주가 그 특검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수사된 거는 2단계 그 전통적인 주가 조작 그거 하나를 퉁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뒷부분이 지금 더 큰 게 남아 있다는 거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시오고 뭐고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단계까지 있는데요. 아, 그러네요. 2017년에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오는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대통령을 5년 다 채우고 내려가도 시효가 남아있어. 그러네요. 민주당에서 이 쌍특검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그 영상을 좀 보고. 보시고. 그러네요. 그 특검에 임해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필요하면은 자료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쌍특검의 포인트는 돈이 간 곳을 찾아라. 그렇지. 돈이 간 곳을 찾으면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얼굴을 드러낸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성수 TV 오늘 민생경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좀 한번 네. 네, 좀 구독! 여러분 구독 지금 진짜 좋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슈퍼챗! 멤버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멤버십이 진짜 587명에서 멈춰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을 넘겨주시고 우리가 600명을 한번 넘겼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감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아,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저희가 요즘 생방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 네, 생방으로 또 호소하는 게 또 힘이 네.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생방 5월부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예, 이 저 쌍특검과 또 그리고 전세 특별법을 기대하면서 물러갑니다. 안녕.